안녕하십니까. 이프로TV의 이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용딸님. 참고로, 저는 운전 안 합니다. 자, 용딸님이 트레일러, 운전, 낚시, 다 해요. 저는 영상편지, 배운전, 끝! 그냥 날로 먹는 이프로예요. 네. 오늘부터 연휴입니다, 연휴. 연휴인데, 원래 저희가 빨간 날에는 잘 안 움직여요. 오늘 강행을 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또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을 해주신 채비 제작을 좀 하고,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이에요. 간조가 3시이기 때문에 한 4시 반, 5시 정도에 배를 올리려고, 한가할 때 배를 올리려고, 마음은 급하나 초조하지 않은 이프로 지금 달려갑니다. 그럼 이따가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이프로 TV. 예. Let's go. Let's go. 막 그냥 듣다 난리 나겠다 또 이. 보십시오.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뒤에까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어우, 여기 그래도 많네? 많죠, 이 정도면. 네. 오늘 왔어요, 왔어요. 영딸님이 왔어. 우와, 영딸님 왔어요. 자, 자랑 한번 해보세요. 첫 갑이. 들어오자마자. 저, 이만합니다. 저, 다른. 저는 요구 기본 단차. 기본 20. 이프로님이요? 짜란. 오늘 기본이네? 기본. 저도 기본이에요. 저 긴 거 했는 줄 알았더니 정신이 없어서 짧은 거 했어요. 기본. 자, 기본. Let's go! Let's go!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갑오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예요. 기본 20cm예요. 가지줄 길이가 20cm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긴 요 길이, 가지줄 길이가 30cm가 있어요. 또 가지줄 30cm 요청 카톡이나 네이버 쇼핑몰에서 주문하실 때 요청사항에다가 30cm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이 좀 번거로우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 또 소중한 고객님들을 위한 그 쇼핑몰의 옵션을 여러가지 옵션을 제가 구매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이프로 다운샷 채비 치시고 들어가시면 갑오징어 채비 안에 옵션이 그렇게 참고하시고 거기 제목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더보기란 더 이렇게 보기 눌러서 보시면 구매 문의하는 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옵션 변경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동영상은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참고하세요. 짠. 네이버에 접속하셔서 검색에 이프로 다운샷 채비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보면 이프로 다운샷 채비 쇼핑몰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은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죠. 그래서 갑오징어 요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시면 바뀐 내용은 고객님들이 그 30cm 가지줄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문의가 많아서 혼선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옵션에 30cm랑 기본 가지줄 채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종류를 좀 넣어 드렸어요. 구매하기 눌러서 보시면 첫 번째 거 15개 기본 20cm 15개 구매 가능하고 10cm만 20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시고 가격은 기본 가지줄이랑 30cm 가지줄이랑 가격은 똑같아요. 이프로 갑오징어 채비는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제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당일날 발송이 가능하지만 제작을 하고 발송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너무 급하게 주문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주문을 하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어복을 담아 우체국 택배로 발송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도치 않게 짬낙이 돼버렸다 저기야? 짬낙은 아니에요. 오늘 전투낚시예요. 아니지, 늦게 10시 넘어서 지금 나와가지고. 짬낙은 2, 3시간이 짬낙이지. 오늘은 물이 너무 안 가요. 너무 안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요. 뭐야? 가는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네. 지금 정신이 없네. 너무 늦게 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간다. 오늘은 물이 어정쩡하게 잘 안 가요. 간다는. 그래서 액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어, 빠졌다. 융다리처럼. 아, 또 빠지기 시작하네. 왜 이러지? 액션을 꾸준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피곤한 하루가 될 거라고 예상은 못 하지만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자주 흔들어줘야 돼요. 아, 왔어요. 왔죠? 그거 제가 지금 방금 놓친 겁니다. 왔어요, 그치? 왔어요. 차수가 왔어요. 야. 아이고, 내 거 아닙니다. 이뻐! 엄청 작진 않고 중반 사이즈. 나는 신발짝이었어, 놓친 거. 야, 뭔가 조금 느낌이 애매한데, 그거? 물찌끄리기로 전략했어? 물찌끄리개로 사용해요. 왔어요, 왔어요. 뭐예요? 영딸님이 쭈꾸미가 왔어요. 아우, 얘 그 쭈꾸미 힘었어? 왔어요. 자, 영딸님 노래 부르세요. 왔어요. 살 땡기세요. 저 반바지 사고 났었나 봐. 안 킨 거를 우리 2%님이 풀어주셨어요. 자상한 2%. 자상한 척 하는 2%. 네,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오늘은 많이 꼬셔야 돼요. 어디로 갔나? 수온이 1.4도 내려갔어요. 1.4도. 이틀 전, 3일 전보다 수층 수온이에요 이건. 이렇게 땡겨왔어요. 네, 왜 안 나왔어요 형님? 오고 싶지 않고. 아, 형님 지금 막 쏟아지는데. 아, 왔어요. 쭈꾸미 별나라로 갔어요. 아이고 정말. 자, 이쁘로 오늘 별나라 갑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네. 좀 물이 차가워요. 오늘 영상 묻힐 수도 있어. 딱 나오는 또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 하면 안 돼요. 이쁘로 마음은 초조하지 않다. 왔어요. 왔어요? 영달님이 왔어요. 왔어요. 느끼실 거야, 그지 자기야? 워낙에 뿌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깜짝 놀라봤는데 카메라에 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프로가 사용하는 애기는 은애기다, BJ. 그나마 용달님이 너무 많이 남았어, 용달님이. 우리 팀, 원팀, 우리 원팀은 방송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방생한 40개나 한 것 같아요. 다 잡아가지. 그럴 수 있어. 왔어요. 다음에, 떨어졌어요, 2%. 아, 2%도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꼬셔서. 절로 갔어요! 아, 절로 갔어요! 자, 이쪽으로 왔어요! 아, 3번은! 아,
제가 떨어진 게 여기까지 왔어 바로. 보시기 힘들어. 야, 요 엄청난 거다. 요 엄청날 것 같아. 엄청날 것 같아. 기대하겠어. 와, 뭐야? 엄청난 거. 자, 이렇게 용딸님은 자연을 보호할 줄 알아요. 이렇게 쓰레기도 한 번씩 회수를 할 줄 알아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푸르게. 요거는 저기 수산자원보호센터에다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용딸님 거는 쳐줘요, 안 쳐줘요? 한번 볼까요? 안 쳐줍니다. 답이 아니에요 또? 안 쳐주는 쭉. 아이고. 어, 그나마 빠뜨렸어. 처음일 것 같다. 왔다요, 왔어요. 오, 쳐주는 놈. 쳐주는 놈. 왔어요. 노래 좀 부르고요. 왔어요. 세테마요 이쪽으로. 와서 빨리.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자, 왔습니다. 네. 자, 이거는 갑오징어면은 사이즈가 좋아요. 쭉쭉 안 차요. 갑오징어예요. 아, 이거 이겁니다. 아이템. 써? 미끄러지고. 다. 끝. 이렇게 용딸님이 못 잡을 땐 2%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용딸님이 마음이 편해져. 아, 왔어요? 왔어요? 자, 왔습니다, 또. 왔어요, 왔어요. 쭈꾸미 것 같아요. 오늘 용딸님이 오늘 예민해요. 이런 날에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입으로 또 왔어요. 자, 왔어요, 왔어요. 오, 이번에 좋아요. 오, 이번에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이분 사이즈예요. 아, 아, 이렇게 터뜨리고. 대망이에요. 자, 이렇게 용딸님의 속을 뒤집어 놔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시도 한 판 해야죠. 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바닥에 꼬꾸라져요. 시도 한 판 하면. 자, 왔어요, 왔어요. 자, 이프로 AJ. 오늘 색상은 AJ예요. 자, 이프로 잘 옵니다. 와, 잘 쏩니다. 잘 오고, 잘 쏘고. 자, 풀어주세요. 저 혼자 잡아야 되고. 자, 제가 좌표를 이렇게 일자로 쫙 찍었어요. 찍어놓으려 하고 바람 방향이 이상한 대로 흘러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잘 나오는 쪽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 물꼬를 찾아야 돼요. 그럼 바꿔요. 이프로가 나왔어요. 자, 이프로 또 왔어요. 왔어요. 이프로가 또 왔어. 또 오고. 또 왔어요. 쭈꾸미 왔어요. 왔어요. 이번에 쭈꾸미에요. 쭈꾸미. 쭈꾸미 맛으로 인도하다. 나도 쭈꾸모야. 어제 걸리다가 쭉 떨어졌는데 바늘에 쭉 떨어졌어. 자, 쭈꾸미는 안 쳐준다 그랬어요. 네, 안 쳐주는 거. 자, 쭈꾸미. 자, 쭈꾸미야, 쭈꾸미. 여기는 주밭입니다. 물에 마. 마셔요. 주밭이에요. 이러지 마. 인도. 같이 갈까요? 네, 다른 데로 인도해 주세요. 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 컸어요. 아, 용달님 방금 그 말씀하시니까 딱 컸어요. 야, 뿌려 가보자. 소리 못했어요. 자, 봉오대기, 풍파도기. 아유, 이러고 있었더니, 아유, 위. 오늘 너무 예민해요. 평소에 막 꼬딱꼬딱꼬딱 하는데 오늘 꼬딱꼬딱 하지 말래. 아, 자기 좋은 쪽으로만. 어? 자, 용딸이 왔어요. 왔어요. 아,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감사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쭈꾸미처럼 날리지? 어, 절로 치세요. 아, 왜 이쪽으로 해요? 아주머니, 이쪽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 꽂았어요? 아유, 정말. 이야. 쭈꾸미밖에 없어요. 쭈꾸미도 감사하자. 쭈꾸미도 감사하자. 약을 올려요? 이야. 용달리 오랜만에 진짜 야 쾌거를 하셨네. 오우. 자 좋아요. 이 축복을 같이 누리세. 누리세. 자. 자 용달님이 지금 조금 헤매서 많이 헤매서 많이 헤매서 오늘 같은 날 가지줄 긴 거 제가 챙겨왔죠. 긴 거 거기 하나만 톡톡톡톡 예 그렇게 딱 꺼내셔서 자 용달님은 이렇게 혼자서도 데이비드 노트 잘 묶어요. 팔자 매드. 제가 교육을 좀 시켰어요. 이렇게 자, 예. 네. 그러면 짜투리가 안 남아요. 아, 보세요. 자, 2%님 왔습니다. 왔어요, 2%. 2%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자, 용달님이 이렇게 좀 부진하면 2%가 좀 채워줘야 돼요. 우리는 부부 한 팀이니까. 자. 아, 우와, 대왕이다, 대왕. 문어 쭈꾸미. 와, 용달님 확인사살 세 번 했어요. 너무 잘 떨어져서. 자, 몇 센치짜리예요? 30cm로 큰 놈을 잡았습니다. 와우. 쭈꾸미네, 또 왔어요. 자, 쭈꾸미 아니에요. 자, 하늘은 내 편이도다. 갑오징어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갑오징어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 자! 저렇게 웃어. 이번엔 쭉 가져갔어요. 쭉 가져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틀려요. 쭈꾸미 입이라고, 갑오징어 입이라고는 틀려요. 쭈꾸미. 쭈꾸미 사이즈가 엄청나요. 뭐? 어디로 간다고? 지금 내가 나와. 아, 우리 여기 한번 흘러보고. 예전에 찍어놨던 이포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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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확인하자. 감사합니다. 아, 왔습니다. 쭈꾸미 놀랬다. 역시 2%대는 쭈꾸미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뭐 하셔요? 이 아이템을 튜닝하다. 왔어요? 아, 왔어요, 왔어요. 아, 이게요. 이게요? 네. 갑오징어네. 아이고. 왔어요, 왔어요. 어, 빠졌어요? 와. 어, 다시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아, 저기, 예, 저기. 동아리 보이죠? 호응 안 해줘요? 아, 쭈꾸미 같아요. 응? 자기도 왜 이렇게 짧게 잡어? 아, 또 왔어요. 자, 돌아왔어요. 어휴, 그나마 났다. 그나마 났다. 어? 어, 어? 톡 되면? 편하네. 다녀왔어요. 네. 딱 올려서 뽑아주는 거야. 정말. 쭈꾸미. 한번 확인 사살. 자, 2% 왔어요. 자. 아! 자.
여러 가지 하십니다. 네요. 자, 증명해야 합니다. 2%는 이렇게 용딸님에게 증명합니다. 증명하라. 잡아! 신나게 하고 있네, 진짜. 자, 2% 증명했다. 자, 아, 왔다, 용딸님. 얼마나 오는 거야? 용딸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힘을 내십시오. 슈퍼 파워. 그냥 바로 쏙 커요. 아이, 그럴 경우 재활용해서 써야죠. 야! 와! 와! 안녕하십니까. 오전 낚시, 오후 낚시, 끝! 자, 오늘은 연휴 첫날인데, 꼭 이렇게 시작되면 꼭 한 마리씩 잡아요, 저렇게. 아, 시작에 꼭 마지막 인사하려면 잡아요. 쭈꾸미! 아유, 안 쳐주는 거. 오늘 연휴 첫날인데, 야,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에요. 오늘은 진짜 너무 안 나왔어요. 2%의 냉장고를 딱 털어봤더니, 저번에 나왔을 때 냉장고 문을 열어놔가지고 닫지를 못하고 왔어요, 제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놨더라고, 오늘 가보니까. 딸님도 하루 종일 힘들어서 밤을 못 자고, 둘이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헤매고, 이제 천천히 가서 이렇게 분위기 보고 바로 올려서 집에 들어갈 겁니다. 자, 용딸님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채비 거두세요. 네.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출주하는 걸로 하고요. 자, 2%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TV. 예. 다음에 또 봬요. 힘든 하루 끝. 안녕! 프로님! 예. 오늘은 너무너무 힘든 낚시였습니다. 아우, 힘들어도 2%가 다 잡았어요. 헉! 네? 볼 것도 없어요, 오늘. 아니,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잘.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슬픕니다. 많이 잡으셨네. 오, 많이 잡네. 세 마리 더 있어요. 세 마리 잡으려면 한 시간 걸려요. 어, 저기야, 먹물! 갑오징어 이렇게 많아요. 많아. 이게 쿨러가 큰 거예요, 지금. 갑오징어 한 서른 마리. 오케이. 이프로 TV. 파스. 예.